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구독자분이 1000분이 넘었어요. 정확하게 구독자분이 1007분이 계세요. 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참치 크래커 만들어보는 요리 시간을 한번 가져볼 예정이에요. 뭐 요리라고 하기는 거창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참치 크래커 만들면서 자축도 하고 축하 좀 받고 이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짠! 네, 오늘의 재료입니다. 이야! 미리미리 지금 다 준비를 해놓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참치, 그리고 콘, 그리고 사과 슬라이스 해갖고 올릴 거고요. 물에다가 담가놓고 매운기를 좀 빼준 곱게 갈린 양파입니다. 오, 이거 양상추. 양상추도 이제 참치 크래커 위에 올릴 거고요. 이것은 방금 전에 다이소 가서 사온 주걱. 이것도 좀 전에 다이소 가서 사온 투명 볼입니다. 위생을 위해 장갑을 끼고. 제가 어릴 때 하얀 것하고 엄청 재밌게 봤어요. 자, 이건 뭐 이제 냅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 때려 넣어요. 한 방에 그냥. 벌써 뭐 좋아 보이죠? 여기다 이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마요네즈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자, 이 정도야. 뭐야? 안 닦구나. 한 바퀴 들어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넣고 비벼줍니다. 응? 아, 주걱. 그러게, 나 왜 주걱? 오늘 주걱 이거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산 건데. 뭐 바보. 네, 주걱을 해야 돼요. 얘를 이제 으깨면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왜 이걸 낀 거지? 어, 아니야. 그래서 잘 꼈지. 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했지. 잘했어. 알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됐는데. 마요네즈를 좀 더 넣어야 될까요? 좀 더? 오케이, 좀 더. 퍽퍽해 보여요. 그죠? 오케이, 오케이. 무워, 무워. 굿!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좋아요. 어, 이 정도. 괜찮죠? 좀 더 촉촉하게. 오늘도 괜찮죠? 됐습니다. 이제 한 60%는 끝났다고 봐야죠. 쭈뚱, 두부둥뚱, 쭈뚱뚱, 두루둥뚱. 두두두, 두두두. 준비한 챔 크래커. 아, 그렇네요. 사과. 사과 깎아야죠. 저희 화려한 할리. 크래커만 먹었더니 엄청 퍽퍽하네. 입안이 사막이 됐어. 처음에는 처음에 처음이고. 처음에 넣어서. 뭐 이 정도면은 오늘 쓸 양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막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얇게 쓰면 식감이 안 선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적당한 것도 좀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 마음에 드세요? 이 정도. 한 크래커만 먹었더니 입이 너무 뻑뻑해. 아, 살렸어. 양상추도 사이즈에 맞게 썰어왔어요. 짠. 아, 저녁 드시면서 보고 계세요? 아, 치킨 시키셨어요? 좋겠다. 나도 치킨 먹고 싶다. 이건 참치 크래커. 이렇게 올려주고요. 자, 이제 섞어놓은. 활용 정점을 남겨두고 있네요. 이 녀석을 약간 색깔 예쁜 빨간색이 딱 보이게 하나씩. 아까 메타몽님이 원하셨던 이 두꺼운 거 올리고 올리고. 아, 사과 반으로 쪼개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치 크래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맛을 볼까요? 좋아요. 맛있어요. 마요네즈 더 넣으라고 하셨던 그 조언이 뭔가 빛을 발한 것 같아요. 이게 뭔 맛이냐면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잠깐 백종원 빙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돈에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만 받겠습니다. 배달해드리고 싶은데 돈을 아직 못해요. 돈을 해주셨으면 배달했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늘 첫 번째 1000명 컨텐츠 참치 크래커 만들어보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이런 것까지 봐주셔서 다음에 또 해요. 감사합니다.